존경하는 대구 경북 강원 민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이곳 대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대구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찾아왔던 곳입니다. 학생운동 동지와 선배를 성지순례하듯 찾았던 곳입니다. 대구 228 학생운동은 3.15 부정선거의 항거에서 반독재의 깃발을 가장 먼저 들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당시 대구는 학생운동의 본고장이었고 혁신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요람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 손학규 대구 시민 앞에 다짐합니다. 저 손학규 대구의 민주정신으로 진짜 정권교체 이루겠습니다. 저 손학규 문재인 패권 정치를 쓸어내고 진짜 개혁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촛불시민혁명의 원수는 국가를 재정비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무능과 부패를 정산해서 시들어져가는 서민 중산층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더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안보 위기는 전쟁의 위협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수출은 줄고 생산은 위축되어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를 메울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혼란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분열된 정치로 국민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단지 경선 승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체제를 갖추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새로운 개혁 중심 세력을 구축해서 정치의 통합과 안정을 기하는 것이 저의 과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러 새로운 대선 구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집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 전에 연대와 연합이 필요합니다. 대선 이후에 혁신화 정책 경쟁론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완고한 자신만의 성을 쌓는 자강론으로는 결코 집권할 수 없습니다. 패권 세력에게 무난히 정권을 바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자강론인 것입니다.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김종필과 손을 잡았습니다.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고 그 힘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국민생활 기초 보장제도로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졌고 IT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김대중 정부가 취했던 연대 연합정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징기스칸의 명언입니다. 저 손학규 더 큰 길을 내겠습니다. 모든 개혁 세력들을 한 마당으로 불려들여 개혁 대연합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부족 국가에서 출발했지만 그 로마가 고대 서양을 천년 이상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 체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흥하고 망한 것은 열어놓느냐 닫아놓느냐 연대냐 자강이냐 하는 선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양자 대결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저 손학규 야당 대표로 야권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경험이 있습니다. 양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서 연합정치를 이뤄냈습니다. 저 손학규 반드시 국민의당을 더 크게 만들고 개혁 공동정부를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를 떠났던 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온 데는 온갖 비난과 비아냥을 무릅쓰고 이 험한 길을 택한 데는 저에게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일으켜서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나라,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하고 노후가 편안한 나라, 전쟁의 위협 없이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동아시아 새로운 문명의 중심 한반도 시대 7공화국을 열어가겠다고 하는 꿈입니다. 저 손학규 국민 여러분과 꼭 이뤄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평범한 삶을 살아본 서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민주화를 경험해본 사람이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제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회 통합의 길을 열어갈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닥친 위기를 극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든 사람 누구입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고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룰 사람 누구입니까? 저 손학규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사람 누구입니까? 저 손학규 여러분과
않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겠습니다.